안녕하세요. 장창훈입니다. 소제목으로 성경 읽기 강의 잠깐 시작하겠습니다. 복음서는 총네 가지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 같은 관점으로 본다 해서 공관복음. 세 개가 비슷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제 세 개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따로 떼어져 있는데요. 이네 복음서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게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을 쫙 펼치면요. 족보가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족보 있죠? 요즘은 족보를 안 찾죠. 근데 족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족보를 봐야 이제 가문이 보이고 씨가 보이잖아요. 예수님의 족보, 짠! 마태는 세리였거든요. 세리는 이제 돈 계산하는 사람 있잖아요. 직업이 은행원이었어요. 근데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쓸때 족보를 맨 처음에 딱 썼단 말이에요. 그 앞에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쓴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관점을 잘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형상과 그 모양, 그 삶의 신앙의 그 믿음의 기준을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이 살았던 그 신앙의 형태대로 살으셨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이제 보이지 않게 사셨고,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로 이제 사셨거든요. 그 3년의 삶이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녹아져 있습니다. 아브라함 하면 제일 끝에 이삭이거든요.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이요. 십자가 사건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같은 경우는 이제 말년에 압살롬에 의해서 이렇게 피난길을 갑니다. 그게 마태복음 24장하고도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족보장을 볼 때, 이제 이 성경을 볼 때, 마태복음은 총 28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28장이 각 장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1장, 이제 2장입니다. 2장. 이렇게 3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장마다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장마다 이 사건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어떤 데는 3개, 4개. 이제 여기 1장 같은 경우 2개로 쪼개져 있어요. 2개로요. 그래서 그걸 소제목이라 그럽니다.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족보와 성령잉태 이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이것을 인식하고 그 맥락을 따라 이해를 하면 굉장히 성경 읽기가 편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족보장과 성령잉태 이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제목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야지 1장, 2장 이런 걸 숫자거든요. 의미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는 족보장을 맨 처음 딱 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잉태가 나왔다. 그럼 이 족보장을 왜 마태가 적었을까? 물론 예수님이 이렇게 왕의 족보로 태어났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왕들이 구원을 받았을까? 여기 보면 므낫세 나오거든요. 므낫세, 보이적인 므낫세. 굉장히 악한 왕이거든요. 그러면 이 악한 왕이 예수님의 족보에 맨 처음에 기록이 됐는데, 그럼 구원을 받았을까요? 이 므낫세가 이사야를 죽여버렸거든요. 이사야 유명한 선지자 있잖아요. 그럼 그 이사야는 족보장이 없습니다. 그럼 구원을 못 받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을 따라 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게 이사야서 여기 보면 7장 14절 써 있잖아요. 인용했다는 거거든요. 7장 14절 인용했다는 겁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따라 예수님은 잉태를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우시야, 아하스, 히스기야 이런 인물들이 시대에 이사야가 살았습니다. 이걸 봤을 때 이런 왕들의 족보, 이 가문의 족보도 중요하지만 이 시대에 살았던 인물들은 이 족보에 없을지라도 그러한 인물들이 하나님이 오히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족보 하면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게 뭐냐면요. 이 족보는 여기서 요셉에서 야곱에서 끝나요. 야곱 아니라 요셉에서 끝나요. 예수님의 이제 아버지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족보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잖아요. 족보는 시대마다 계속 바뀌거든요. 그러면 이 시대의 예수님의 족보는 그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족보는 이 새로워지는 게 뭐냐면요. 이 마태복음 이 12장 50절을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다 했고요. 28장 이제 제일 끝에 제 끝머리 28장 이제 살아나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 이제 무덤에서 딱 들어가셨다 3일 만에 딱 살아나셔갖고 이제 제자들한테도 보이고 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제자를 삼으라 하거든요. 바로 이게 예수님의 족보에 편입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예수님의 족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 호적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큰형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도 되고요. 그리고 오빠도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적인 천국을 상속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족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를 보고 막 사람 이름도 중요한데 여기 끝에다가요 적어놔야 돼요. 여기 볼까요? 네, 28장 제일 끝에 성경이 있잖아요. 그러면 끝에다가 일단 제자를 삼고 이 가로 딱 치고 자기 이름을 적어야 돼요. 장창훈 적어야 된다니까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하면 여기다 가로 딱 치고 자기 이름 적어야 됩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이 족보의 의미는 이것을 읽는 지금 이 순간 우리도 이 족보에 편입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때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이거든요. 탄생하기 전에 아브라함도 구원을 받았거든요. 이 과거의 인물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미래에 태어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태어나면서 구원을 받아요. 우리는 예수님 때로부터 2000년 후의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과거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과거의 아브라함과 그 모든 이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이후의 믿음의 사람들인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사람에게까지 이 예수님의 탄생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이 된 족보가 있고 기록이 되지 않은 족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생명책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족보장도 있지만 이제 생명책의 기록이 되는 겁니다. 생명책이 바로 하나님의 이 족보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성령이 잉태했죠. 이제 이게 이제 많이 믿기지 않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제 원래 이 결혼을 하면은 이 서로 이렇게 한 1년 동안에 이제 떨어져서 살아요. 유대인들은. 근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떡해요? 남편인 요셉이 이제 그걸 갖다 이제 율법에 따르면 죽일 수가 있는데 안 죽여요. 그리고 이제 조용히 이혼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성령이 나타나셔서 계시를 해줍니다.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현실 가운데 살 때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많이 만나요. 사실 이 인간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은 겨자씨 같다 그랬어요. 그 이해가 안 돼요. 겨자씨 그 볼품 없어요. 근데 기도를 하면 그 겨자씨가 천국으로 보여져요. 그게 이건 거 이게. 겨자씨 같은 거죠. 성령으로 잉태됐다는데 그걸 믿기겠어요. 그게 요셉을 알았거든요. 자기 씨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기도하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 믿은 거예요. 마리아도 믿었고요. 마리아도 저기 남자를 가까이 안 했거든요. 근데 잉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 이거 뭐예요? 자기도 모르게 잉태되면 자기도 모른 채 어떤 남자와 잤다는 건가? 별별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이 믿음으로 이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믿는 성도들은 성령으로 잉태가 다시 거듭나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성령으로 잉태가 돼야 돼요. 그게 성령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라는 이 카페 속에 이 카페 주인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성령님을 만나야 돼요. 그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전에는 항상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님, 깨우쳐주세요. 깨달음을 주세요. 그리고 딱 그걸 하고 기도하고 읽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이 카페라테가요. 감동의 카페라테가 성령님께서 싹 주세요. 그게 바로 감동입니다. 이게. 그렇게 싹 읽다 보면 어떠한 구절에서 싹 뭔가 이렇게 미세한 겨자씨 같은 감동이 싹 와요. 그것으로 사람은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성령으로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어가야지 성경을 막 소석체 읽듯이 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이렇게 성경을 읽고 하루를 살아가면 이 천국의 이 시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소제목으로 성경 읽기 조금 조금씩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네. 이상으로 장창훈이었습니다. 여기 접니나, 여기 보리밭에, 저 보이죠? 이게 이제 91년 5월 3일인데요. 아유, 진짜 제 대학교 1학년 때예요. 너무 오래전 이야기인데, 저 이거 보고 막 울었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